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뭐 사실 3억 원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 뭐 다른 의원님들 말씀 중에 여야가 한뜻으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주 기준 3억이라는 게 종목별인 것이 맞지요? 네, 종목입니다. 네, 사실 3억 원 어치의 주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종목에 몰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는 분도 있죠. 네, 사실은 뭐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또래의 뭐 30대 초반의 직장인들 중에 과연 누가 3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거기서 한 종목에 갖다 넣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부동산 종부세 문제랑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에게 핀셋 증세하는 것을 마치 뭐 세금 폭탄인 것처럼 반대하는 그 국면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유튜버들 중에 주식 유튜브만 하면 사실은 10만 구독자 모으는 것이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몇몇 분들이 옛날 말로는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면서 대주주 문제에 대한 사실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고요. 어쨌든 장관님께서 이 조세 형평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끝까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